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조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처럼 마음 졸인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 대선 TV 토론회는 말 그대로 개판이었죠. 솔직히 어느 후보가 더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게 의미가 완전히 없을 정도로 그냥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란한 와중에 또 트럼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완전히 어이없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웠죠. 자, 그림 보시면요. 현재 플로리다,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렇게 6개 경합주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바이든이 다소 앞서고 있기는 한데요. 격차가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근데 이미 월가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대형 은행과 주요 투자 은행들이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을 계기로 바이든의 승리를 대비해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는 이 인베스팅닷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요, 바이든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든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헬스케어 관련주가 꼽히고요. AI 또 5G,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관련 섹터도 같이 거론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장중 트럼프의 건강 회복 소식, 그리고 미국 주요 지수 선물 상승, 또 경기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됐어요. 걱정을 좀 말끔히 쉽게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조치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이후에는 열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르면 5일에 퇴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지지율이 더욱 하락하자 지금 백악관은 5차 경기 부양책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더 빠르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이렇게 증가세를 보인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이고요. 수출 증가율 7.7%는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네, 앞에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상황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저점을 형성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계속 키웠고요. 1.29% 오른 2358.0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출렁하면서 최저점을 찍더니 이후로 상승 그래프 예쁘게 그렸고요. 1.21% 오른 858.3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자세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개인은 5,49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불안한 개인들이 좀 차익 실현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 또 기관은 나흘째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28억 원가량 소폭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담았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탑 5.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현대차, 3위는 카카오, 4위는 네이버, 5위는 포스코입니다. 자, 자동차 업계에는 연이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6월에서 8월, 이 3개월간 한국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로 크게 상승하면서 9년 만에 한국차 전성기 시장 점유율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76.8%를 차지하는 경트럭 차종에서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한편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9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54,79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아차는 55,5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4.4%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5위 포스코는요, 3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자주 순위에 올라오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중국의 수출 물량 부족으로 해외 시장에서 철강 공급이 줄면서 이 철강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1위는 시젠, 2위는 웹젠, 3위는 KMW, 4위는 나이스평가정보, 5위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순매수 탑5.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는 롯데케미칼, 4위는 기아차, 5위는 포스코인데요. 외국인과 겹치는 종목이 현대차와 포스코네요. 네, 코스닥 1위도 시젠입니다. 트럼프 확진 소식에 진단키트 대장주로서 다시 관심 받는 듯 하고요.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CJ E&M, 4위 KMW. 이 종목도 외국인과 겹치네요. 그리고 5위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종목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3,93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9.6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전기차 배터리 모듈 위탁 생산권입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헝가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위탁 생산한 뒤에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임러 그룹에 공급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다음 종목은 태양광 풍력 관련주입니다. 오늘 저의 아픈 손가락이죠. 요 하나솔루션이 9%대 급등세를 보여서 정말 기쁜데요. 태양광 쪽에서도 호재가 있었고, 또 니콜라 호재도 있었고요. 우선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발주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3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모듈 공급에는 신성 ENG, 한화 큐셀, S에너지, LG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공약 기대감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 5억 개 설치를 포함한 친환경 정책을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어서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신성 ENG,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스페코, CS 윈드 등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니콜라 때문에 울다가 또 웃다가 하네요. 니콜라 경영진이 공장 준공 그리고 대량 생산 개시 등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지 시간 9월 30일 1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10월 1일에도 17% 넘게 폭등했어요. 10월 2일에도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게다가 니콜라 CEO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 협력사 한 곳과 협력해서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2분기 첫 상업 수소 충전소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니콜라가 좀 사기설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증시에서 수소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솔루션이 오랜만에 빵긋 웃었고요. 효성중공업과 뭐 시노펙스, J&K 히터, 뉴인텍, 동양피스톤 등 대부분 종목이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이스트소프트와 줌인터넷 그리고 솔트룩스입니다. 인공지능 정부 사업 수주 소식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세개 회사가 힘을 합쳐서 총 100억 원 규모의 AI 정부 사업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과제 중에 하나인 데이터댐 구축과 AI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알려집니다. 네, 특징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바로 같이 볼게요. 자, 2위에 MH 에탄올, 10위에 창해 에탄올은 손소독제 관련주인데요.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고요. 3위에 유니온 머티리얼과 8위에 티플렉스는 희귀 금속 섹터인데,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의 시장 지배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희토류의 국내 생산을 더 늘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그리고 4위 셀리드는 LG화학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대량 생산 관련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6위의 나노엔텍은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에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내용 직접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과 특징주들. 오늘도 화면 통해서 내용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 앞에서 언급했던 줌 인터넷은요, 장 마감 후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공시에
시간의 시장에서 4% 가까이 빠졌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마감싹쓸이와 함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빵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